지금부터 현행 관세법상 통관제도와 관련되어 지는 부분을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법상 통관은 수출, 수입, 반송 세 개만을 뜻해요. 우리가 재수출이나 재수입이라는 용어도 있죠. 하지만 재수출도 수출 효과고 재수입도 수입의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별도로 재수출이나 재수입을 통관을 정의할 때 우리가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용어에서 정확하게 통관은 수출, 수입, 반송이라고만 요세 개만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정행위는 전부 신고입니다. 신고. 그래서 수출 신고서, 수입 신고서, 반송 신고서라는 서류를 작성을 하게 되죠. 자, 우리나라는 전부 전자통관을 원칙으로 해요. 전자통관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전자통관율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수출, 수입할 때다 전자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관에 신고할 때도 유니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유니패스 사이트에 연결이 됩니다. 우리 국세청 홈택스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관세에 대해서는 요 유니패스를 활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법상에서도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 신고를. 하지만 모든 법칙에 예외가 있죠. 그래서 신고 생략 대상 또는 간단하게 신고한 대상이 있어요. 휴대품, 탁송품, 별송품, 우편물. 처음부터 관세가 면제되는 부분. 그 다음에 컨테이너. 자, 요 컨테이너는 가로에 보면 기본 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정됐죠. 다른 말로 하면은 수출입 용기로서 사용되어지는 컨테이너예요. 우리가 수출 수입할 때 컨테이너에 넣어서 수출 수입하죠. 바로 그 컨테이너, 그때의 컨테이너를 뜻합니다. 요거는 신고 생략 또는 간이 신고 대상이에요. 그리고 물품을 우리가 수출 수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세 구역에 특히 이제 지정 장치장 중에 물건을 장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금 당장 그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신고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화물 체화 현상이 발생하죠. 엄청나게 많은 국가 물류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신고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빨리 수출하고 수입을 하게 해줘야 되죠. 근데 수출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국가에서 규제를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서류 심사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 수출 말고는 국가 경쟁력을 그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수입의 경우에는 철저히 막아야 돼요. 그래서 특히 수입하고 관련되어서는 물품을 반입 장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 가격의 100분의 2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징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100분의 2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1000분의 20으로 나왔어요. 1000분의 20이나 100분의 2는 같은 거예요. 약분하면은 1000분의 20을 약분해 공복 하나 주면 100분의 2 되죠. 실제 그렇게 국가 공무원 시험 문제도 나왔어요. 1000분의 20이나 100분의 2는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앞에 것도 바꿔요. 보통 수치만 외우시거든요. 납부세액의 100분의 1이 나왔어요. 틀렸어요. 이런 걸잘 봐야 돼. 이런 거를. 과세 가격의 100분의 2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수입하고 반송화와 관련되어서는 화주 또는 그 신고 대행인인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할수 있고 수출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 생산하는 사람의 이름 즉 공급자 이름으로 우리가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수입 신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가 입항을 한 이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행 관세법상에 수입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일반적인 게 입항 후 보세구역 장치 후 수입 신고, 입항 전 수입 신고, 출항 전 수입 신고 이렇게 해서 또는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 신고에서 네 가지가 있어요. 요네 개도 시험 문제 잘 물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표 나와 있죠. 자, 현행 관세법상 요네 가지 외워야 됩니다. 그 시험 문제 간단하게도 낼수 있어요. 현행 관세법상 수입 신고 방법 네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바로 물을 수 있어요. 제일 일반적인 게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배가 입항한 이후에 보세구역에 장치한 위에 수입 신고하는 거,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 신고, 아예 배가 들어오기 전에 신고하는 거, 입항 전 수입 신고, 아예 수출국에서 떠나기 전에 신고하는 거, 출항 전 수입 신고예요. 근데 입항 전 수입 신고나 출항 전 수입 신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뭡니까? 범법 행위가 발생될, 밀수입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아무 물건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 대상 제한이 있어요. 입항 전 수입 신고, 출항 전 수입 신고. 자, 둘다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에는 LCL은 안 됩니다.
무조건 FCL, 풀 컨테이너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출항전 수입 신고는 원래 원칙적으로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에만 가능해요.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에만. 하지만 이제 해상 운송의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화물이고 FCL인 경우에는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한 요건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제한 요건들, 특히 우리가 신속한 통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하는 업자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불법적인 그러한 밀수입이 선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제한 조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현행 우리나라 과세법상 수입 신고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다. 그리고 출항전 수입 신고하고 입항전 수입 신고에는 신고 대상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입항전 수입 신고, 배가 들어오기 전에 수입 신고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들어오기 전에 수입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항전 수입 신고가 된 물품은 일단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관에서 검토를 해서 검사 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검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입 신고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물품으로 바뀌어진, 즉 내국 물품으로 바뀌어진 상태에서 입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트레일러에 하차시켜가지고 바로 국내에 반입시키면 돼요. 근데 검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당연히 뭡니까? 배가 들어오게 되면은 세관 공무원이 실제로 전수검사, 전량검사를 실시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신고 수리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환송 처리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입항전 수입 신고한 물품에 대해서 만약에 검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실제로 수입 신고한 사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수입 신고한 당사자에게 이것을 통보를 해줘야 된다. 통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 수리,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바로 신고 수리가 돼서 국내에 즉시 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제도는 맞습니다만은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안 걸리면은 괜찮겠지라고 해서 불법적인 밀반입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죠.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실제로 철저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등의 문제도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제 신고 수리가 되게 됐죠.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인 제도는 맞아요. 입항전 투입 제도. 화주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통관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품에 대한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우리가 검사를 수행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전수 전량 검사, 유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있는 지역, 우리가 흔히 지정장 지장이라고 부르는 보세구역에서 실제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해 물품 자체가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물품인 경우에는 검사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는 장소가 따로 있죠. 그게 세관 검사장이죠. 그 세관 검사장으로 이동을, 화물을 샘플을 추출을 해서 또는 화물을 이동을 시켜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 장소는 두 군데예요. 지정장 지장하고 세관 검사장. 근데 수출의 경우에는 굳이 뭐 지정장 지장이나 세관 검사장으로 안 와도 돼요. 바로 당해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은 굉장히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 혜택을 주고 있어요. 편의도 제공해 주고. 그래서 굳이 그 수출을 하는 물품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낮지만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할지라도 웬만한 게 아니고 이동시키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검사를 하게 되죠. 근데 정말로 수출의 경우에도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세관 검사장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출 수입하고 관련되어서 어쨌든 지정장 지장이나 세관 검사장이 아닌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거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이와 관련된 출장도 하게 되고 노력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셔야 돼요. 당연하다고. 자, 그 다음에 신고의 취하 및 각하라는 게 있습니다. 취하든 각하든 전부 신고한 내용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 각하. 그러면 우리가 화주 본인 스스로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국가에서, 세관에서 취소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배우느냐? 자, 국가, 대통령. 대통령도 국가지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 각하라지 대통령 취하라고 안 하죠. 그 대통령 각하. 이렇게 외우면 돼요. 대통령 각하. 그러면 뭔데요? 이게
국가가 지도시키는, 즉 세간이 지도시키는 거고, 화주 본인이 스스로 지도시키는 것을 우리가 치하라고 합니다. 치하. 그래서 요거와 관련되어서는 행정행위는 무엇이냐? 자,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치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수입하고 반송의 경우에는 일단 관세통로나 하역통로, 이 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 보통 보세구역에 있는 장치장소 있죠. 이 물품에서 반출된 이후에는 치하할 수 없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국내에 반입되어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뭡니까? 이 물품은 사용 소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역에서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치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도시킬 때는 각과. 어쨌든 내가 치하를 하고자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서 치하를 하고자 하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치하가 승인이 될 때는 신고 수리의 효력은 사라지게 되죠. 신고 수리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신고의 치하하고 각하와 관련되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둘 다 취소시키는 건데, 둘 다 취소시키는 건데, 국가가 취소시키면 각하, 화주 본인이 취소시키면 치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우편물과 관련되어진 내용은 관세법상의 우편물과 관련된 규정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그걸 한 군데 다 깡그리 모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요대로 마음 돼요. 그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편물의 경우에 통관 우체국을 경유한다라고 했어요. 서신은 제외를 했죠. 서신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 국제우편물센터를 경유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국제우편물 지급하는 그 최신관서를 경유하게 돼요. 여기 우편물은 실제로 이제 수출입 대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물품들, 우리가 기업의 경우에도 항공우편으로 물건 수입 많이 합니다. 750만원짜리 기계류 한 개 수입할 때 선박에 컨테이너화 시켜서 가지고 오지 않아요. 에어로 바로 날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 그냥 보통 우리 여러분 해외 직구와 똑같은 그런 크기의 박스, 작은 것들도 많아요. 근데 가치가 높은 거 있는데 내가 한 개밖에 수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출입 대상이 되는 우편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편지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관세청장이 전국에 있는 최신관서, 전국에 있는 모든 우체국을 우리가 최신관서라는 데죠. 요 최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을 합니다. 요거 잘 나오죠. 세관장의 지정을 받아야 된다. 또는 관세청장이 승인한다.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네요. 그래서 행정행위 수장하고 행정행위가 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할 우편물을 가지고 있을 때 징수 전에는 수취인에게 교부하면 안되고 관세는 수입인지나 금전으로 관세를 납부해야 돼요. 그리고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 의무는 우편물이 반송됨으로써 소멸이 된다. 요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통관 우체국은 전국에 있는 모든 우체국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우체국은 우리가 최신관서라는 용어를 써요. 그 최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이 지정한데 현재는 두 군데 있습니다. 인천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부산이라는데 실제 있는 행정적인 위치는 양산인데 보통 이제 부산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양산에 있어요. 양산에. 통관 우체국은 그래서 인천에 있고 양산에 있고 이렇게 두 개 있는데 다들 이제 실무자들도 다 부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그 행정구역에서 도시로 해가지고 우리가 경계선을 보면은 양산에 있습니다. 양산에. 근데 자꾸 이제 부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부산에 근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양산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근데 그거는 실무자 안 나와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우체국을 뜻하는 용어하고 통관 우체국은 다르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하하고 각하 둘 다 같은데 행정행위가 다르다 했죠. 국가가 취소시킬 때 본인이 취소시킬 때입니다. 그리고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 자, 현행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입신고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 입항 후 보세구에 장치 후 수입신고, 보세구에 도착 전 수입신고, 입항 전 수입신고, 출항 전 수입신고 4개가 있고 요 2개는 제한 요건이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